애완개구리 푸푸, 엄청 큰 푸푸를 키우고 있는데 아 맨날 진짜 밀원만 주니까 이 밀원비가 한 마리에 계산이 해보니까 아 너무 비싸. 이렇게 자연에서 개구리 푸푸한테 먹일 수 있는 먹이가 없을까? 아 좀 찾아보자. 우리 개구리가 뭐 좋아하는지. 아 여기 나비도 없고. 오! 저 뭐야? 그래 여름마다 우는 곤충 요 매미가 있지. 아, 이 매미를 고단백으로 이제 푸푸한테 한번 먹여야겠다. 푸푸가 잘 먹을지 모르겠는데 어휴 힘이 세다. 어. 자 개구리 푸푸한테 먹이러 가야겠다. 자 양박사가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양박사가 키우고 있는 요 개구리 푸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친구로 치면 벌도 먹고 금붕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눅눅해졌어. 박사님 오늘 그 먹이가 뭡니까? 아 궁금해지는데. 자 먹이는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양박사가 나무에서 잡아온 요 매미. 자 매미까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푸푸한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야 밥 먹자. 잠시 꺼내줄게. 푸푸가 좋아하는 잔디를 앞으로 깔고요. 거의 미니 골프장 같다. 골프장에 이렇게 맛있는 먹이 매미를 이렇게 올려둡니다. 자 일단은 바로 한번 푸푸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야 밥 먹자. 자 지금 대치한 상황이고요. 푸푸가 매미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양박사도 모르겠어요. 약간 실험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매미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먹는 게 이제 푸푸의 특징인데 자 살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리다가 큰일 나겠다. 반응하기 시작했어.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나무. 나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무 아니야. 푸푸야 오늘 먹을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요 매미란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푸푸가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양박사가 나무랑 같이 놔둬놨는데 지금 똥따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매미. 오늘 왜 이렇게 입질이 너무 좋아. 여기 앞에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미가 움직이고요. 낼름낼름 지금 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푸푸가 입을 한번 싹 닫고요. 양박사가 한번 앞에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놔두자마자 이제 바로 푸푸 먹을 것 같아. 드디어 매미를 삼켜버렸습니다. 와 자 지금 푸푸가 매미를 한 입에 삼킨 건 아니고요. 앞에 얼굴 부분을 지금 잡고 있고 자 바로 먹을지. 한 입 더 먹었습니다. 햄버거 아니야 이거 매미야. 자 실제로 야생에서도 개구리가 아마 매미를 먹을 것 같아요. 양박사도 이런 장면도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야 지금 두 입에 세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푸푸가. 자 푸푸가 이렇게 한 번, 세 번, 네 번까지 먹는 먹이는 없었어요. 뭐든지 한 방에 치우는 우리 푸푸였는데 이번에 세 번이 걸리고 지금 매미 날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푸푸 수염 아니에요? 푸푸야 맛있냐? 맛은 좀 괜찮아? 안 뱉어도 되겠지? 맛시키지 마. 맛시키지 마. 일단 식사를 할 때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진짜 밀원값이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여름철에 매미가 많이 나오니까 한두 세네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한 스무 마리 잡아가지고 먹여주면 오이 푸푸 더 커질 것 같은데. 오이 몸안에 잠시만 맴맴맴 뭐야 몸안에서 매미 소리가 나는데? 는 아니고 양박사 효과음 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매미를 한 입에 먹네요. 아직까지는 다 먹은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여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나비를 먹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미를 먹은 거고요. 웅박사! 매미에는 좀 기생충이 많이 없나? 아마 나무 수액만 먹는 애라서 그렇게 기생충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매미 같은 경우에 육식을 하는 곤충이 아니고요. 나무 수액을 먹거나 아니면 사육할 때는 곤충 젤리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기생충이 많은 곤충은 아니고요. 개구리한테 굉장한 특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푸푸야 이거
나머지 다 먹을 거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갈 거야? 오랜만에 특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구나. 작은 미련만 먹다가 이렇게 자연산 자연산 이 메밀을 먹으니까 몸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 푸푸 오늘 맛은 괜찮았고? 양 박사, 이거 푸푸 입 좀 닦아주자. 자, 우리 푸푸 식사 맛있게 했으니까 입 닦아줄게. 세수는 안 시켜줄 거야. 자, 입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물을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메미는 여기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 먹을 때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날개에 달린 개구리 아니에요. 날개를 먹은 개구리입니다, 우리 푸푸. 자, 옆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배가 굉장히 빵빵해졌어요. 와. 자, 양 박사가 외국 유튜버 같은 걸 좀 많이 봤는데 이 개구리 자체가 곤충의 굉장한 천적입니다. 아이고야, 점프하고. 점프하고. 웨이브 탑니다. 지금 몸 안에 매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자, 일단은 요거 매미 줬으니까 응 박사. 응. 이 한 며칠 또 밥 안 줘도 되냐? 내일 바로 또 줘야 돼. 내일 또 바로 매미 잡으러 가야 돼? 지금 아직까지 식사를 끝내지 않고 있네요. 양 박사가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오늘도 늠름한 우리 푸푸 식사 아주 맛있겠습니다. 오늘은 양 박사가 준 메밀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댓글로 내가 또 먹었으면 하는 맛있는 곤충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 먹어버릴 거야.